자, 봅시다. 썸은 뭐고, 애니는 뭐냐?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어요? 썸은 긍정, 애니는 부정 또는 의문문에 쓰인다. 이렇게 배우면 큰일 납니다. 다 이렇게 하고 가입하세요. 둘다 어떤 이란 뜻이야? 어떤 이란 뜻입니다. 어떤. 자, 그러면 썸은 뭐냐? 네, 이제 예문까지 들어줄 거예요. 썸은 긍정, 애니는 부정, 의문, 썸이 의문문인데 권유를 나타낼 때는 썸을 쓴다. 이러면 큰일 나요. 이런 거 아니야. 썸은 뭐냐? 수나 양을 말하는 거예요. 얘는 수나 양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쓰세요. 묻, 지, 도, 따, 지, 도, 앉는 것. 이렇게 쓰세요. 즉, 어떤 것이든지라는 뜻이야.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는 뜻이야. 됐죠? 애니는. 썸은 수나 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요렇게 써요. 오브라고 쓸게요. 더부. 그 책의 무엇은 아 인터레스팅. 요렇게 씁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긍정문이니까 썸이요. 맞죠? 맞죠? 그럼 애니는 틀려요? 맞죠? 둘다 맞아요. 썸을 애니로 바꾸면 의미 차이는 뭐야? 썸은 뭐예요? 그책 중, 그러니까 몇몇 책들이 흥미를 유발시킨다는 거고, 애니를 쓰면 어떤 책이든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재밌다는 거고요. 다 맞아요. 뭐 얘는 긍정이니까 썸만 써야 돼. 애니 쓰면 틀려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예문 하나만 더 들어줄게요. 까만 색으로 씁시다. 'Can you lend me 나에게 빌려줄 수 있니? Money. 이렇게 쓸게요. 여기 못 써야 돼요. 긍정문이니까 애니 써야죠. 아, 의문문이니까 애니 써야죠. 썸 쓰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썸을 쓰면 약간의 돈좀 빌려줘. 썸은 수나 양을 묻는 거라고. 그럼 이때 애니로 바꾸면 가지고 있는 어떤 돈이든지 빌려달라는 거야. 그 액수가 많던지 적던지 따지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빌려달라는 얘기야. 다 맞아요. 자, 갑니다. 우주! like 다음에 뭘 쓸까요? 우주 라이크 다음에 썸을 쓸까요? 아니면 애니를 쓸까요? 내가 커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커피를 탔어. 우주 라이크 썸이야? 우주 라이크 애니야? 이때는 썸 써야죠. 애니 쓰면 큰일 나죠. 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처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애니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썸과 애니는 어느 정도 구분을 했어요. 그럼 더 중요한 게 있다. 시험 문제는 안 나오겠네요. 이거를 이제 뭐 권유를 나타낼 때는 썸 그렇게 외우는데 그렇게 외우면 안 된다 이거야. 됐죠? 그래서 썸쓸 거냐, 애니를 쓸 거냐는 이런 뉘앙스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진짜로 시험 문제를 낸다면 오류가 날 가능성이 높네요. 그럼 안 나오는 거야. 왜? 교수는 확실한 걸 문제로 냅니다. 됐죠? 조금이라도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건 문제를 안 내요. 그러면 썸과 애니를 문제로 내고 싶으면 이제는 뭘 내는 거야? 문제는 나서의 위치죠. 자, 요렇게 쓰세요. 이게 중요한 거야. 부정일 때, 낫이 부정이죠. 부정일 때, 썸은과 애니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야. 됐죠? 썸은 낫이 뒤에 오고요. 애니는 낫이 앞에 옵니다. 됐죠? 낫의 위치가 중요해요. 애니는 낫이 앞에 있어야 돼요. 자, 예문 들어볼게요. 히스토리안 역사가들은 have never 결코 도달하지 못했다. 블랭크한 general agreement에 시험 문제 나온 거 그대로 쓰는 거야. 여기까지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그만 쓸게요. 야, 이거 부정문이니까 애니 써야지. 그러면 안 돼. 여기 애니를 쓸 거냐 썸을 쓸 거냐야. 부정어가 앞에 있잖아요. 그럼 뭘 써야 돼? 애니. 그래서 애니 써야 되는 거야. 썸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어일 때 낫의 위치가 중요하다. 썸은 낫이 뒤에 위치해야 되고 애니는 낫이 앞에 위치해야 된다. 요 정도면 되겠습니다.